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오늘 얌전해요. 그런 날도 있어야지. 감상을 하려면 숨을 좀 고르게 쉬고, 숨을 멎을 때까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다남답게 해야지. 여기요? 예, 아네스다육에 왔고요. 덕소에 있는 아네스다육인데요. 아, 참, 내가 맨날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라고 했어요? 아우, 다남다육이라고 붙여요. SP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만. 우리 대표님이 이 그림 많이 봤어요? 처음 보시는 구독자님도 계시고, 혹은, 아니,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만. 왜또 바꿨어? 아유, 제가 다시 말해드릴게요. 그 이름은, 예,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어서, 아니, 그러면 아네스다육이 좋지. 그래서 아네스 마리아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줄 겁니다. 자, 아네스 마리아.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 에보니의 다 실생 상품들이고, 원종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몸에서 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이, 뭐는 비싸고, 왜, 그 품종은 왜 비싸? 이게 사실은 의미는 없고, 당연히 예전에 1세대 때 비행기 타고 와서 매니아가 보유하고 자구를 꾸준히 떼왔던 아이들은 비싼 게 맞고, 귀한 품종이 맞고, 가격대가 고급 품종이라고 맞지만, 워낙 많이 실생을 하다 보니, 이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제가 유명하신 분, 엄마 이름을 지어서 누구맘, 누구맘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다육이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맘들은 그저 이름이 똑같고 유명한 이름이 붙어야 돼.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수 이름 붙여서 창도 출하를 해서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더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다남다육도 다남이라고 지어줄까?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끝났고, 궁금하시죠? 이 얘기들이 제가 장마 전서부터, 얼마나 크기서부터 지금까지 잘 있냐, 잘 크냐라고 했던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이름하여, 어휴, 그러면 이름 아네스 마리아라고 붙여주었고, 또 하나의 가격이요? 우리는 그저 이래요. 이렇게 대형 품종으로 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한입물하네 하고, 작은 쪼꼬미를 구매한다 이거죠. 다남다육은 유난히 작은 아이를 구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를 구매할 때는 덥석 집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큰 품종일 가능, 내가 얼굴을 두 눈으로, 얼굴, 눈도장 찍었었을 때, 그럴 때 좋은 품종의 종자를 구매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이름, 어우, 세상에, 이름도 말안 하고, 여태까지.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네스다육입니다. 어우, 멋지신 분이고, 목소리도 멋지지만, 오셔서 보시면 훨씬 더, 어유 잘생기고, 멋지신 분이고. 자, 이름 얘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합니다. 짜자잔, 개명했어요. 하나, 둘, 셋, 짠짠짠짠. 이렇게. 대표님, 아네스 마리아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 30만 원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 개명된 이유는 다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불러줄 때, 있죠? 아유, 아네스 마리아다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아네스 마리아도 특허를 했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네스 마리아라고 못 쓴다 이 말이죠. 어머, 자는 또 애기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꼭 봐야 된다니까. 변이 왔어요? 네, 변이가 살짝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도사시. 이 많은 애기들 중에서 변이를 딱 골라서. 그리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자, 옆에서, 보니까 잘생겼더만,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대표님? 위에서 보면 더 이쁘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유, 세상에. 나는 남자분이, 그렇죠. 우리 다육 마니아들은 남자분 할것 없이, 여자분 할것 없이, 이런 표현 많이 하셔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옆으로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만 땅바닥에 놓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위에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 그 표현이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아유 세상에 얘네들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아네스 마리아라고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종자도 그럼 부유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 장마전서부터 지금 보아왔는데 이 정도 포스가 제가 그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으로 얼마나 크기 정도 보여줄까 참 궁금하긴 한데 자 이름 공개하고 제가 사이즈 한번 해드릴게요. 잣대 있어요 잣대. 자 이름은 아네스 마리아입니다.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만약에 제가 2년 혹은 3년 정도 키웠다 그러면 돈으로 쳤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에 가치가 있는 품종? 약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충분한 훌륭한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제 밴드방에서 그러면 그 진짜 중고차 한대값 정도의 포스 나는 아이라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5년에서 6년 정도 키웠다 이 품종을 이렇게 좋은 이 정도의 이제 사실은 중대형 품종이잖아요 지금 사이즈로 그러면 5년 6년 키웠다 그러면 야, 너 그러면 그 정도 값어치는 있나요? 저기 뭐지 중고차 한대값 정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제가 그, 분 사이즈 볼게요. 분 사이즈는 15cm인데, 예. 한 2년, 3년 뒤에는 예. 이 크기에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크기로 성장할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2, 3년 후에는 최소한 30cm 분이 넘쳐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뭐, 화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 입장을 봤을 때 지금도 입장 하나가 크고 엽성도 두껍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고가의 품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우 세상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은 짧은 영상이고 그 아네스 마리아에 대한 아유 홍그 전도사예요 행복 전도사가 아니고 아네스 마리아 전도사입니다. 왜냐면 이게 아기 때부터 키워온 걸쭉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죠. 더 애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리지만 만약에 원하시면 캡처하셔서 보내달라고 하실 수 있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은, 한번 방문하셔서 여기는 그 덕소에 있는 아네스 다육인데요. 그 양평, 뭐, 이렇게 팔당댐, 뭐, 이렇게 근처에 오시거나 그러면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실 수 있고, 아유, 단한 말만 믿고 나도 한번 질러봐. 그러시면 3년 혹은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 키핑장에 가지고 오시면 제 영상에서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하셨거나 매니아인데 이 가격에 못 사셨던 분들한테 되팔아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저희가 1월 달부터 영상을 쏠 거예요. 매니아방 탐방 왔는데 매니아님이 키워낸 아이들을 그러니까 물물 교환도 좋고 판매도 좋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하면 구독자님이 만약에 품었을 때 3년 혹은 그 이후에 정말로 대형 품종이 됐었을 때 100만 원 이상의 호가하는 품종일 때에도 그 일을 다남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나 대단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전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짧은 영상, 아네스 마리아에 대한, 어우, 참,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이 지금 딱 1년이에요. 12월 24일 날이 딱 1년인데, 그걸 즈음하여 이렇게 출하를 해 주셨고, 출시를 하신 거죠. 상품을 만들어서, 농사를 다 지어서, 이 정도의, 사실은 딱, 이 크리스마스 때 내시려고 그렇게 멋진 이름 다 지어서 출하를 되었던 거고, 구독자님들도 이제 사, 안 사, 이게 아니고, 이 정도의 품종을, 이 정도의 값어치 있는 아이를 다남다육에서 채널에서 구경할 수 있고, 내가 아네스 다육을 가면, 어유 세상에, 눈으로 보니까 홀딱반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아이들, 좋은 품종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축하 공연이에요. 아유, 아네스다육에서 진심으로 저한테 축하를 하시는 의미로 6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 이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출하를 이 시점에 맞춰서 해주신 거여서 한 번쯤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상품은 마무리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아네스 마리아, 가격은 30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